장승 사주. 예, 장승은 이제 열 분들 중에서 대령까지는 장승이라고 하지 않죠. 최소한 원스타 상태야 장승. 장승이라고, 장승 사주라는 게 아니고 장승이라고 하죠. 이 사주는 장승 사주입니다. 별 하나 달고 예편했습니다. 준장. 그래도 사주가 괜찮습니다. 이 사주는 기토가 4월에 태어났죠. 사주가 좀 특이합니다. 저도 이 사주를 보면서 이게 좀 고민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기토가 4월에 태어나면 이게 월지급제야. 월지급제격에 편간을 쓸 수 있느냐? 월지급제격은 편간을 못 써요. 양인격은 편간 써. 월지급제격에 편간을 쓸 수 있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편관과 인성이 같이 있을 때, 그때는 살인상신으로 쓴다. 살인상신으로 쓴다. 그 외에는 양인격을 제외하고 편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데, 또 한 가지 양인격을 제외하고 편간을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재격일 경우에. 재격에 비겁이 중동하면 이때 쓴다. 재격이 편관을 잘못 쓰면 재생사를 해버려요. 재생사를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관을 공격한다. 일관을 두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겁이 중요하면 항상 격이 생한 것은 용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재성이 생한 것은 관살인데 그게 용신이 돼. 어떤 때 되느냐? 정관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편관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비겁이 중요할 때 쓴다. 비겁은 뭘 제일 걱정하느냐? 관사를 긁는다, 관사. 그래서 재성을 공급쟁제하려는 것을 편관이 막아주기 때문에 이때 외에는 편관을 잘 안 씁니다. 그 나머지에서는 양인격 외에는 편관을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월지급제 격인데 기본으로 월지만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면 월지급제에 해당되죠. 그런데 사화가 이 중중한 배수 때문에 아주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월지가 사월이라 하더라도 음간은 중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양간은 기를 따릅니다. 기를 따르고 음간은 세력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기토는 엄연히 음간이에요. 자, 음관인데 음관이 지가 가장 왕성한 4월에 태어났어. 4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마냐고 해수가 완전 아작을 해버렸대. 천간에 이 기토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주가 무토일간이었다면 절대로 종하지 않는다. 왜? 기를 따라. 그러나 음관은 세력을 따라. 세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 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세력을 보니까 세력을 보면 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종을 해버렸다 이거야. 종을. 그래서 이 을목을, 을목이 푸가 안 되기 때문에 을목이 해중, 을목 해중 감목에 을목이 뿌리를 내리고, 예? 감목이 뿌리를 내리고
초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격이 뭐냐? 이 사주는 물지에서 격이 안 만들어지면 전부 가짜로 붙입니다. 아, 종살격이다. 종격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일행득격기 외에 일행득격기도 다섯 가지, 일행득격기도 다섯 가지 있어요. 목으로 간 것을, 목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혹치기 숙격, 화로만 이루어진 것을 염상격, 토로 이루어진 것을 가식격, 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종협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로 이루어진 것을 윤합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행 득기격에서 이기고, 그 외에는 다섯 가지 격이 있다. 종격에는. 네, 일간이 강해지면서 격을 만드는 게, 첫째는 종강격. 둘째는 종왕격. 종강격은 인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인성원에 태어나야 돼. 태어나서 인성이 강할 때. 종왕격은 비겁을 해 태어나서 비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일간이 강해서 만들어지는 종격입니다. 그러나 일간이 강하지 않고 일간이 그 세력을 따라갈 때, 세력을 그냥 세력의 흐름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종격이 세 번째 종재격, 네 번째 종합격. 이거는 재성으로, 재성으로 태어나서 재성으로, 이거는 식상으로, 식상으로 태어나서 식상으로 종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종살격에서, 종살격에서는 간살로 태어나서 간살로 종하는. 이거는 진격을 얘기해요, 진격이고. 자, 여기서 종강격이 있느냐, 종강. 종강격이라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정간보다는 편간이 투관되어야 종살격이 됩니다. 정간이 투관된 것은 종강이라고 하는데, 종강격이라는 것은 없다. 없다는 얘기는 뭐냐? 별 볼 없다. 종은 종은 했어. 종은 했는데, 종살로 종해야만이 큰 인물이 되지. 정간으로 종하는 것은 흥미로 안 된다. 그럼 정간과 편간이 혼재된 건 어떠냐? 괜찮아요. 종살격에서 정간도 있고 편간도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건 간사 혼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종살 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진격이야. 인성으로 태어나고, 비겁으로 태어나고, 재성으로 태어나고, 식상으로 태어나고, 종살로 태어나야 이걸 갖다가 진종이라고. 자, 이 사주는 을목이 종이 되려고 그러니까 을에서 관사골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로 진종이 아니고 가종이다. 그럼 가종이 사주가 더 좋고 진종이 사주가 더 나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월지에서 격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진 월지가 아닌데서 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냥 가짜를 붙인다. 거짓 가짜를 붙인다. 그러나 운세의 흐름은 진종이나 가종이나 그러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기토가 자기 월지 급제월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이미 해수가, 이게 자수만 돼도요, 이게 자수, 해수가 아니고 자수만 돼도요, 이 사주는 종을 안 해요. 자수로운 사와의 관계는 그냥 극이지 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사의 충으로서 완전히 사와를 그냥 힘을 말려버렸다. 그럼 이 사와의 역할은 뭘까? 이 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가 되냐? 조가 필요해요. 조요. 이토가 사월에 태어났으면 더운데?
해수가 시켜줬다. 그게 해수가 조우 역할인데 결국은 거꾸로 이사주는 사화를 포기함으로써 이것도 조우 역할을 하게 만들어진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주는 가 정살객입니다. 그러면 운 정살객은 어떤 운이 좋겠어요? 살이 이 사주를 들고 간다. 이게 주인이야. 을목이 주인이야. 기토가 주인이 아니고 을목이 주인이야. 이게 좋아하는 을목이 좋아하는 운이 좋은 운이에요. 을목이 좋아하는 운. 항상 격이 결정이 되면 그 격에 따라서 맞는 운이 좋은 운이다 이게. 종격은 이미 이 사주는 신약해졌어. 신강한 운이 더 안 좋아요. 신강해. 기토가 자기 힘을 받으면 을목이 기토를 공격해. 이 사주는 공격하는 이제 안 해. 이미 지가 등용해서 지가 살치 다 붙어내는 거예요. 을목 기토에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을목이 좋아하는 운이 좋다. 그래서 좋은 운은 자 기운은 좋은 건 뭐겠냐? 간목이 와도 좋아요? 을목이 와요. 지지로 인목이 와도 좋아? 묘목이 와도 좋아. 그쵸? 그 다음 지지로 진수충미 중에서 을목이 풍건체인 진토가 와도 좋아. 그죠? 소토가 미토. 미토도 풍건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정을기. 그쵸? 이런 눈은 좋은 문제. 또 좋은 운이 있죠. 을목을 생하는 천간으로 임수, 계수. 지주로 자수, 해수. 그죠? 그 다음에 이 해수를 도와주는 운도 좋아요. 유금, 지주로는. 천간으로 유금이 오면은 안 돼요. 난리가 나요.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오면은 이 을목의 주인을 없애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난리가 나요. 신금이 오면 난리가 나고요. 신금이 오면 난리가 나는데 경금이 오면 괜찮아. 경금이 올라오면 을목하고 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금이 와가지고 이 투쟁 을목과 충을 하기 시작하면은 나만의 세상에 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놓은 내만의 세상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그들만의 세상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약한 신금이 오면 이 사주에서는 약하거든요. 아무리 약한 신금이 들어와 힘이 하나도 없이 들어와도 을목을 건드리는 순간 이 사주는 난리가 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신금 때문에는 아주 조심스럽다. 잘못하면 이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종살로 봐야 된다. 가종살로 승격되느냐 파괴되느냐 승격되었다. 을목을 건드리지 않으면 승격되었다. 자, 운을 볼게요. 운을 보니까 이때도 좋아. 이때는 종살에 좀 대항하려고 들어오면 비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별로 안 좋아. 이때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아주 엄청 시골 출신이야. 시골 출신에서 어렸을 때 고생을 좀 했어요. 자, 정화대운에는 뭘까요? 정화대운은 을목의 힘을 좀 빼갈 뿐이지 이 자체가 나쁘구만. 괜찮다. 병화대운도 마찬가지예요. 괜찮다. 을, 갑, 개, 임. 다 이때부터는 그냥 운이 쫙 간다. 그래서 이 묘대운의 을목이 자기가 걸룩이 들어왔을 때 사관학교 입원합니다. 사관학교 그리고 승승장구해서 쭉 튼진해 가다가 갑대운에 오니까 간사본장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살기계에서는 정관이 들어오면 종살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령을 자대문에 와서 장군
장군은 언제 살았느냐? 무인년에 살았습니다. 무인년에. 그래서 이때도 을목이 이 제왕제에 통과하면서 을목이 제왕제에 통과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사. 그래서 이제 장군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내편을 해가지고 국영기업체에 또 있다가 그리고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승 출신입니다. 제가 이 친구하고는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흐름을 정확하게 깨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어찌됐든 네, 종격도, 야, 수토가 자기 기질에, 자기 제왕지에 태어났는데, 제왕지에 태어났는데도 주문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 아마 힘들죠. 이 메커니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종으로 안 보면 이 사주는 때로는 도충적으로 보게 돼요, 도충. 해수가 사화를 도충해서 와서, 사화는 어떻게 보면 기토의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써먹는다 해가지고 도충으로 해서 살인상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살인상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주는 이런 대운에 장군 진급을 했다는 이런 대운에는 이거는 사화가 또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충이지 않습니다. 도충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거의 나머지 경우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충으로 도발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장승 사주 기해 일주 장승 사주에 대해서 통변을 해봤습니다.